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구 21도, 경북은 13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경북은 24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대구는 18도, 경북은 13도에서 19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낮 기온은 대구 29도, 경북은 24도에서 2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서민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매매값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오르고 있던 대구, 경북 아파트값은 더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거래 활성화에 무게를 두면서 매매값을 올려놓은 겁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집을 팔거나 전월세를 주려는 쪽의 입김이 더 세졌습니다. 매매값이나 전월세가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물량 조절이나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얻으러 온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없으니까 결국 주도권을 가진 자에게 결국은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지난주 아파트 가격 상승률 전국 상위 지역 5개 가운데서도 4개를 대구, 경북이 차지했습니다. 다만 지역 아파트값이 3년째 상승 곡선을 이어온 탓에 또다시 오른 가격에 당장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는 아직 드뭅니다. 매도자의 경우에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매수자의 경우에는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가격 괴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가 현실화되면 지역 집값은 수도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대책으로 전월세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고 그렇다고 해서 저축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쉬워진 것도 아닙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설렘보다 걱정이 태산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임금 체불 때문인데요. 경북 동해안에서만 1,7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한 철강업체입니다. 한창 일할 시간이지만 직원들은 작업장을 폐쇄하고 구내식당에 모여 있습니다. 사측의 임금 체불 때문입니다. 직원 40여 명과 일용직 30여 명이 짧게는 두 달, 길게는 6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겁니다. 체불액은 6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일용직은 임금 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로 고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없는 돈에 뭐 진짜 힘든 게 됐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우리 거다 우리가 해결해 줄게 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사장은 일주일 전부터 연락 두절 상태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추석까지 보름. 식구들에게도 체불 사실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한 이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저희 아내한테 아직 얘기를 못했어요. 그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의 임금 체불 사업장은 883곳, 체불 근로자는 1,700여 명. 모두 73억 6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추석 전까지 체불 임금 청산 활동을 위한 기동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할 예정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지급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 때문에 근로자들의 추석은 우울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늘 치러지는 교육과정평가원의 대입 수능 모의고사에서 영어 A형을 선택한 대구 지역 수험생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치러지는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영어 B형을 선택한 수험생은 모두 2만 4,500여 명으로 석 달 전인 6월에 비해서 1,300여 명이 줄어 A형을 선택한 학생의 숫자가 6월 대비 4.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A형 선택은 15.6%, B형 선택은 84.4%의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영어 A, B형 선택은 지원하는 대학의 교차 지원 허용 여부와 가산점 비중을 따져보고 선택하고
5등급이 넘는 학생은 쉬운 A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에 있지만 대구 경북은 회복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7월과 8월 국내 경기는 올해 2분기에 비해 조금 상승하는 등 지난해 4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과 8월 대구 경북 경기는 올해 2분기에 비해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조금 늘었지만 전자통신과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주요 산업의 업황이 부진했고 취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이 지난 2009년부터 공연하고 있는 거리연극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오늘 독도에서 공연됩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오늘 오전 10시 독도에서 30여 명의 연기자가 참여한 가운데 거리연극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공연을 갖습니다. 민족시인 이상화를 주제로 주인공으로 하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지난 2009년 초연 이후 2만여 명의 관객이 관람했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